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 같이 종업 방학식을 마치고요. 오늘 저희 동아인에 계시는 선배님이 명퇴를 하셨습니다. 원래 요즘에는 50대 부산 교육 같은 경우가 50대 위에 연령층이 되게 많아요. 고령화 연령층이 많으신데, 저희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고령화된 이 앞선 선생님들을 스마트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1998년도에요. ICT 교육이 들어온 이후에 많은 선배님들이 대거 현장을 떠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마트 교육이 도입되면서요. 선배님들 그러한 뭐랄까요? 어떤 스트레스, 사회적인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요즘 일찍이 조금 집에 가셔가지고 손자들 보시겠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 선배님, 손자를 보시더라도 스마트 교육은 하셔야 됩니다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최근에 한국 사회는요, 되게 몸짱 만들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얼마 전에 저희 한국에, 유엔 미래 교육 보고서 저자죠. 제롬 클렌 회장님이 한국 남부 교육, 대한민국 있잖아요. 우리 부산광역교육청에 방문하셨어요. 한국 사회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요즘에 국민 모두가 몸짱 만들기인데, 대한민국은 단일민족 국가이면서도, 민족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똑똑하다. 이런 나라들은 뇌를 좋게 해주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잠깐 뇌를 좋게 해주는 방법을 10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구체적인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보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줘라. 그리고 늘 새로운 것을 보여줘라. 읽어보니까 어떤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지금 혹시 역 가운데에 사랑에 빠져 계신 분 계신가요? 아마 이 대목이, 우리도 학교 현장에서 마찬가지고요. 또 가정에서 마찬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대하듯이, 또 제가 첫 아이를 대하듯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해준다면은, 바로 뇌를 좋아지는 것은 어떤 뭐 IT라든지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의 커넥트, 연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제가요, 최근에 아이언맨 다 보셨죠? 예, 아이언맨 보면 자비스라는, 컴퓨터가 나와요. 자비스라는 컴퓨터가 나오는데, 잠깐 이 대목을 보시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셨나요? 최근에 본 퍼셉추얼 컴퓨팅이라는 개념입니다. 예, 지각을 하는 컴퓨터인데요. 자비스라는 거는 예전에 이 원작에서 보면요. 뭐라 하죠? 집사? 집사라 보시면 될 거예요. 개인의 일을 도와주는 집사의 개념인데요. 이제 컴퓨터라는 개념이, 컴퓨터가요. 이제 지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표정을 보고요. 표정을 지각을 하고요. 생체적인 또 지각을 하게 되고요. 음성과 모습을 이제 지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전에 제가 말했을 때 스위치 오프라는 그런 개념의 이제 컴퓨팅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어떤 터치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처럼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과 컴퓨터의 관계가 이제 새롭게 우리는 조명해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사이버 보거, 로봇, 인간. 이건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공상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스마트 교육이 과연 학생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수 있겠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썼는데요. 먼저 저희가 스마트 교육을 이해하기 전에 교육이라는 것은 한 크다란 사회적인 테두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희가요, 컴퓨터의 발달, 그리고 IT에 진화된 것을 떼놓고는 스마트 교육을 좀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예, 스마트 교육도 네 가지 디지털 법칙을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 윌리엄 킵스는요, 미래는 이미 여기에 있다. 단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뭐냐면요, 이미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의 결실을 우리가 예기치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고요. 지금 적어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선생님들은요, 미래를 꿈꾸고 계신 분들이세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오늘은요, 네 가지 법칙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지털 네 가지 법칙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법칙이에요. 무어의 법칙. 예, 그러면 클라이드의 법칙, 그럼 닐슨의 법칙, 그리고 뭐예요? 카버너스 법칙, 그러니까 동물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네 가지의 법칙은 아마 우리가 한 가지씩 제가요, 짚어보면요. 무어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인텔의 공동 설립자인 고든 무어가 1965년도에요. 내놓은 법칙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요. 마이크로칩의 처리 속도에 관한 법칙입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이 컴퓨터를 쓰게 되었을 때 소프트웨어를 깔게 되면요. 이게 얼마나 빨리 처리해 줄수 있을까가 문제였어요. 근데, 무어의 법칙에서는요. 향후 18개월 뒤에는 두 배씩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자, 지금 몇 년도가 지났나요? 1965년도 지금은요. 47년의 세월이 지금 변해져 있습니다. 그렇나요? 예. 제가 정확하지 모를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그럼 지금 선생님, 지금 우리가 18개월 뒤라면요. 과연 얼마만큼 더 변화되어져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요즘은요.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클라이드의 법칙입니다. 예. 애플의 스티븐 잡스가 재기를 성공하게 되죠. 당시에는요. MP3 아시죠? MP3를 사람들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일본 어제 소니사하고 우리 삼성사도에 이 당시에는요. 되게 잘 나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 당시는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왜 삼성이 그 당시에 이것을 일찍이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는 게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스티븐 잡스는 다들 알지만 음악을 열렬 팬이 음악을 매우 좋아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꿈은 뭐였냐면요. 자기가 아이팟에 있잖아요. 천곡의 음악을 담고 다니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 자신의 욕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욕망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이팟이라는요. 새로운 디지털 디바이스를 내면서요. 애플은 회사가 새롭게 재탄생이 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요. 그 저장 데이터는 12개월마다 배로 증가한다는 법칙인데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더 저렴한 가격으로요. 예, 아이팟에요. 4만 곡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원한다면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1,000여 편에 있지 않습니까? 영화를 담아서 볼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술들이요. 그 욕망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닐슨의 법칙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컴퓨터가 빨라졌어요. 예. 성능도 좋아졌고요. 지금의 문제는 뭡니까? 얼마만큼 인터넷을 통해서요, 콘텐츠를 전송하는 속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요, 2020년도가 되면요, 지금은 4G를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5G 통신망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진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일까요? 예, 바로 효율적인 주파수 대역이 확보가 되어지면요, 21개월마다 또다시 두 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법칙이라는 것이죠. 예. 5G. 예. 어느 통신사가 먼저 이것을 주파수를 잡는가가요. 그 기업에다 아마, 예, 생사가 길이 놓일 것 같습니다. 그게 멀지 않았어요. 그게 또 우리에게 현실이 될것 같고요. 예. 다음은 자, 이세 가지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달을 하고 용량이 증가하고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더라도요. 이세 가지 법칙도 있지 않습니까? 제4의 법칙, 동굴인의 법칙을 맞부딪히게 되면요. 부딪히게 되면 결국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모든 것은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 다 컴퓨터 좋아하시죠?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컴퓨터를 계속 하십니까? 아니죠. 원시적인 우리의 욕망과 부딪히게 되면요.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작업을 내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이 향후 10년 동안은요, 컴퓨터는 다시 또 발달하게 될 겁니다. 속도도 더 빨라지고요, 성능도 뛰어나게 되고요. 주파수 대역을 확보를 통해서 아마 우리가 꿈꿔왔던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개념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법칙들 또한요, 인간의 욕망을 배제하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우리는 발견해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존에는 컴퓨터를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시대를 우리는 꿈꿔왔었어요. 또 그래야 된다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유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욕망으로 가야 됩니다. 스마트 교육을 하는 우리에게서는요, 학생들은요, 특히 공부를 못하는 학생일수록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대체해 줄수 있는 어떤 커리큘럼인가요?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IT가 따라줘야지만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좀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제가 향후 스마트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IT의 기술과 함께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게 무엇일까 고민해 봤는데요. 학습자의 니즈, 욕망인 것 같습니다. 예. 학생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보여주고 싶고요. 좋은 앱도 소개도 해주고 싶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를 만나는 그 아이들이 그것을 무엇을 바라냐는 것이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는 지금까지요 늘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소화를 해야 했고요. 그것도 적용해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놓치는 게 있었어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요, 바로 욕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우리는요, 아날로그 세대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아날로그 세대와 이 디지털 세대 사이에서요, 그 가교자의 역할은 바로 우리 교사의 역할일까 봅니다. 저희 반에 공부 못한 학생들이 몇명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성적을 잘 받고 싶어 해요. 또 요즘 아이들은요, 너무 개인 디바이스를 쓰다 보니까요, 친구와 친구의 사귀는 법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요, 친구를 잘 사귀고 싶어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이게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스마트 교육도요, 바로 이런 학생들의 욕망을 재발견하는 방향으로 첫 걸음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자, 미래,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가르친데요. 예, 미래 학습자에 대한요, 그 범사회적인 우리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요, 어떤 스마트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 올바른 스마트 교육이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교사 한 사람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는요, 범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첫째가 뭐냐면요, 가정입니다. 네. 자녀의 진로 지도를 위해서요, 부모도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목을 봤습니다. 학부모 스스로 나는 어떤 부모이고 내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지 여러분은 고민해 보았습니까? 각종 입시 설명회와 정보처를 바쁘게 쫓아다니는 학부모도 온갖 정보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자녀에게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외부의 자극에는 민감하지만 내 자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경우 남들이 좋다는 교육 방식을 무조건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남의 기준으로 내 자녀를 평가하게 되고 이는 자녀와 부모 모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가 자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자녀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 방법으로 스스로 모색해 가보지 않겠습니까? 하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어떠신가요?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소위 스마트 교육을 한다는 선생님이 이렇게 모이셨어요. 하지만 그런 교육을 하기 이전에 앞섰어요. 내가 만나는 그 아이에 대한 올바른 성찰을 우리가 먼저 갖고 있는지 제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저희가 21세기 미래 학습자예요. 21세기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교사의 열정과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정말 열정이신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있었고요. 그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그동안 실천했던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교육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네, 매우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져야 될 우리 교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바로 오늘의 겟 투애니온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생각하는 비영리 단체 및 사회기관의 관심과 미래지향적인 조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학교의 교수님들의 그런 조명도 필요하고요. 언론기관의 다큐멘터리의 조명도 필요하고요. 우리 게트웨이네온 같은 있지 않습니까? 비영리 단체의 법인들의 조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교사만이 교단을 지키기에는요, 이제는 역부족입니다. 이제는요, 교사가 보지 못, 교사들은 너무 바빠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요, 지도해야 되고요, 업무 처리해야 되고요. 우리는요, 그 굴레를 벗어나기에도 너무 힘이 들고, 때로는 지치기 쉬워요. 어찌 보면 방학을요, 학생들보다 교사가 더 반길 때가 있거든요. 좀 쉬고 싶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에서 예, 정말로 우리 Get2N1 우리 단체랑요, 그리고 또 우리 강주교육대학교 우리 또 하고요, 많은 기관들이 이처럼 우리 미래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조명이 지금은 해줘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혁신적인 학습을 위한 단위학교의 교육개혁이 요청되는 것 같습니다. 단위학교의 교육개혁이 필요합니다. 혁신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른 채 너무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같습니다. 다음은요, 그 미래통합 교육에 대한 범사회적인 생각이 재정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테드에서요, 수가타 미타라는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교수의 영상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구름 학교라고 아시죠? 예. 구름 학교라고 있는데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무조건 가르치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요. 우리의 잣대로 학생들을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르치려는 우리 교사의 열정은 아름답고 계속되어야 될 것 같지만요, 그 이전에 학생들은 스스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방향이라고 주장을 하시더군요. 그리고요, 이제는요, 네트워크 티처들요. 수많은 구름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의 티처들과 자료들이 우리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새로운 학교에 대한 재정립도 스마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또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미래의 주인공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인데요.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남겼다죠. 아무리 미래가 발전하고 기술이 진보를 하더라도 한 인간으로서 튼튼한 체력과 지구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그 학생들의 필요, 사람들의 필요한 언어 능력과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서 어떤 독서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본인 스스로 학습해가겠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너무 환경이 좋아지죠. 예. 부모들 다 해줘요. 선생님도요, 막 눈치본다 다 해줘요.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학습자의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예, 스스로 무엇인가 극복해보겠다는요, 그런 의지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예, 그 역사상 비관론자가 우주의 비밀을 풀거나 해도 없는 지역을 항해를 하거나 미래 세계의 지평을 연 사례는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예,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교육을 비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스마트 교육을 비판하기 이전에 새로운 시도로서 있지 않습니까?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우리를 위한 교육, 우리를 위한 고민일 수도 있지만요, 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스마트 교육력은요, 예, 테크놀로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학급 현장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마술과 같다고 저는 마지막으로 외치고 싶습니다. 매직입니다. 매직은 알죠. 매직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학생을 때로는 속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쩔 때는 그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있잖아요. 교육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육이 단순한 테크놀로지적인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술의 발달에 속에 우리가 쫓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정말 학습자의 눈높이, 학습자의 배우고자 학습의 의욕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또 다른 매직으로서 우리 현장에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족하나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